담배의 역사. 콜럼버스가 1492년 담뱃잎을 발견하게 되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즐겨 피게 되었어요. 하지만 담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필터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뒤엔 담뱃잎이 있는데 담뱃잎은 중독성이 심한 니코틴, 아스팔트의 원료인 타르, 연탄가스 중독 주 원인인 일산화탄소, 이것 이외에도 아크롤레인, 아세톤 등과 같은 7천여 종의 독성 및 유해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쁜 물질인 담배에 관해서 청소년 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에 따르면 금연 캠페인 등으로 인해 흡연율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흡연율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직접적 흡연의 피해와 간접적 흡연의 피해 중 뭐가 더 치명적일까요? 직접적 흡연의 피해에는 인두암, 식도암, 기관지 및 폐암, 간암, 신장 및 요관암, 결직장암, 후두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위암, 췌장암, 방광암, 자궁암 등이 있고요. 간접적 흡연의 피해에는 중이질환, 호흡기 증상, 폐기능 손상, 하부호흡기 질환, 뇌졸증 등 간접적 흡연도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직접적 흡연과 간접적 흡연 모두 너무 무서운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약 담배를 끊으면 남성의 경우 담배를 피느라 약화된 성 기능이 회복돼요. 또 담배를 피느라 약해진 이빨이 튼튼해지기도 한답니다. 또한 남성, 여성의 피부도 탱탱해지고 고와지는 등 담배를 끊으면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금연이 최고겠죠? 만약 혼자서 금연하기 힘들다면 금연 도움 사이트인 금연 길라잡이에 방문해보면 다양한 정보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금연 캠페인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답니다. 혼자서 금연의 부담을 갖지 말고 주변에 요청해보면 확실하게 금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너가 멋있다고 시작한 담배, 담배를 핀다고 후배들에게는 멋있어 보이지는 않은 모범적인 선배 되기 위해 금연하고 멋진 많이 보여. 흡연으로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 착한 이미지로 생긴 멋있음이 좋아. 나는 알고 있었어 담배에 독성 및 유해 물질 7천여 종이 있다는 것을. 70여 종의 발암 물질이 가득한 내가 담배를 피운 시간들은 정말 아득한 시간이란 것은 내가 이런 세월 동안 뭘 했을까. 4,500원에 모아 차를 사면 어땠을까. 내가 핀 담배 때문에 친구들은 떠나가는데 나만 죄책감 없이 계속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나는 지금 와서 생각하지 내가 자식을 못 가지는 이유. 담배를 피면 생기는 발기 부전 증상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긴 나는 부전승자였어. 나는 담배를 끊을 이유를 확실히 알았어. 너네와 함께 끊을 준비를 끝냈어. 너와 함께 카페인을 먹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금연 캠페인을 말이야.